이거는 저번에 그 온도 샤워기 만든 거분. 그분하고 한번 같이. 거분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이렇게 괜찮겠던데? 그랬어요. 아, 나 지금 방금 그 생각이 나. 그렇지. 딱 거의 뭐 사업가시네. 우리 저 유튜브 나왔어요. 자주 보니까. 예, 그래요. 네, WIDEA의 정희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여성 발명가들을 위한 생활 발명 코리아에서 수상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우리 저 정희정 대표님께서 이번에 국회의장상을 또 수상을 하셨는데요. 샴푸 매니저가 도대체 어떤 제품인지 바로 한번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오늘 가져온 샴푸 매니저입니다. 샴푸 매니저는 이렇게 등받이, 가운데 목과 머리 받침대, 네. 여기 밑에 머리카락 받침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용할 때는 아이는 누워서 귀마개를 이렇게 방수 귀마개를 사용하는데요. 대부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소리를 많이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부모는 이렇게 자발하식이라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건데 아이의 머리를 받치다가 손목이 나가는 일 없이 두 손으로 자유롭게 편하게 감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 설명을 들으니까 왜 이름이 샴푸 매니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그 많은 초보 엄마 아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육아를 하면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머리 감기거든요. 얼핏 보면 이게 또 조립이 좀 쉬울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저 어머니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품을 조립하고 또 해체하는 과정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또 소개해 주시고 보관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이 제품은요. 세 개의 구성품이 모두 다 해체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등받이는 이렇게 접힐 수도 있어서 목과 머리 받침대 안으로 접혀 들어가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받침대는 살짝 위로 올리면서 분리하면 굉장히 쉽게 빠집니다. 이렇게 세 개의 구성품이 전부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행이라든지 시댁 친정이 갈 때도 이렇게 작은 가방에 쉽게 휴대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등받이와 본체를 넣고요. 머리카락 받침대를 담아서 간편하게 가방에 담아 여행이나 친정, 시댁에 갈 때도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집에서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여행 갈 때도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시중에 이미 이런 유아용 뭐 어떤 목욕 제품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나온 걸 알고 있는데 대표님이 개발하신 샴푸 매니저는 기존 제품과 대비해서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한번 솔직하고 자신있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우선 가장 큰 장점은요. 아이가 편하게 누워서 머리를 감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베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샴푸를 할 수 있고요. 네. 또 너무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머리 감기 자체를 무서워서 거부하는 거부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네. 물소리에 공포감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방음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엄마와 아이가 눈맞춤하며 정서적인 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귀찮아하는 아이들, 머리 감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네. 경우에도 굉장히 재밌어해서 앞으로 그런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요. 아, 벽에 높낮이?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건 방과 욕실의 문턱 그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높낮이 X자 높낮이 조절단을 굉장히 낮게 낮춘 다음에 평지에서 욕실 바닥에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 일반 아기 욕조에 거치대가 있어요. 그 등받이가 있어요. 네네. 그 등받이에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응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 제품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육아용품이다 보니까 대표님의 경험에서 비롯된 그런 발명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샴푸 매니저가 발명하시게 된 네. 특별한 뭐 동기나 계기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바로 저 아이들 때문인데요. 아, 네. 제 아이가 이제 감기에 걸려서 네네. 샤워를 하기는 좀 그렇고 머리만 감기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가 굉장히 추운 겨울이어서 네.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딱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아이를 가장 그 욕실 문턱과 가까이 눕혀놓고 가능한 또 따뜻한 네. 곳으로 네. 또 이불을 덮어가지고 이불을 덮고. 네. 네. 근데 베개가 문제였어요. 베개는 비닐로 씌운 다음에 저는 이제 욕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는 거였는데요. 그때부터 제 또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네네. 서로 내가 먼저 머리를 감겠다고, 네, 그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이렇게 발명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나 이거 제품으로 이제 만들어낼 거야. 또 그걸 또 결심한 계기는 또 뭔지 그것도 한번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뭐 발명이나 특허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 그러게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육아하는데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났던 거를 노트에 제 아이디어 노트에 오늘도 가져오긴 했지만 네, 항상 적는 습관이 그렇군요.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으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네. 그 무료로 특허 쪽을 상담해 주시는 그런 법률사무소가 있었고 네. 거기에 이제 변리사님께 이 노트를 가지고 찾아뵀는데 네. 거기에서 가장 상품화 가치가 있는 것 중에 두 가지를 뽑아주셨는데 네. 그중 하나가 딱 이 제품 샴푸 매니저였어요. 네. 그래서 그분께 굉장히 감사했는데 그때부터 네. 이제 자신감을 갖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품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샴푸 매니저라는 아이디를 냈을 때 또 그리고 그것을 제품할 거라고 하니까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들 반응은 또 어떤지 좀 궁금한데 그것도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다 두루두루 너무 큰 반대는 없었지만요. 우선 남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업 얘기만 하면 네.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왜 처음엔 좀 서운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걱정돼서 그랬던 거였고 네. 묵묵히 지금까지 응원을 해주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저희 친정이나 뭐 시댁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까지도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면서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지인들은 그래 좋다 정말 판매하면 정말 대박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근데 과연 사업까지 네가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네, 염려하는 네, 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그런 네.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대표님에게 또 다른 이정표가 된 게 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또 생활발명 코리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당히 거기서 또 국회의장상까지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자,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활발명 코리아는 또 어떻게 하시고 또 어디서 또 정보를 들으시고 참가하게 됐는지 그것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저는 정말 그 생활발명 코리아가요. 정말 운명 같다고 말할 만큼 굉장히 저한테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네. 사실 제가 뉴스에서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에 나가서 수상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항상 막연하게 생각만 해왔는데요. 네. 정말 우연한 기회에 특허청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그 생활발명 코리아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특허청에서 우편물이 왔다? 네, 왜냐면 아마 그 전에 제가 특허 출원을 했던 기 때문에 그런 인적사항이 있어서 맞습니다. 아마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딱 그 우편물을 보는데 막 가슴이 뛰면서 심장이 다시 뛰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너무 가슴 벅차오르는 느낌이라 내가 진짜 이번에 도전하지 않으면 어쩌면 진짜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느낌이 그때 딱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도전하는 것도 별로 싫어하고 좀 두려워하고 그리고 뭐 한다고 하면 좀 망설이다 많은 그런 성격이었는데 어떻게까지 이렇게 네 그런 명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